이 400억 원을 들여 3년 동안의 공사 끝에 완성된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 현장. 이번 장맛비에 쑥대밭이 되면서 응급복구를 위한 공사가 또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례적인 폭우가 아닌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하천 유실은 짚어보니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레인과 굴착기가 다시 등장해 떠내려간 석축과 지반에 빈 곳을 메워갑니다. 당장 장마와 태풍도 남아있어 큰 비에 또 언제든 쓸려 내려갈 게 뻔하지만 그냥 두면 더큰 피해가 날수 있고 미관이나 안전상 그냥 두기도 어려워 응급 복구에 나선 것입니다. 완전 복구를 하려면 설계와 시공 등 어디서 문제였는지 원인부터 찾아야 합니다. 틈을 다시 이제 채워야 채우고 이제 가지고서 이제 어느 정도는 해놔야지 이제 그다음에 그 작업이 들어서 작업이 연장이 되니까요. 한거 그렇죠. 충주천은 유역 면적에 비해 하천 폭이 매우 좁아 이례적 폭우가 아니라도 유량과 유속이 급격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횡단 갑판 등 댐처럼 유속을 방해하는 일부 시설물이 와류를 일으켰고 이 와류가 안정화되지 않은 지반을 쓸고 간 것입니다. 설계 당시 전문가 심의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지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속 잔물이 걸림으로써 또 하나의 작은 댐과 같은 현상을 발생하여 또 어느 순간에 그댐 수문이 그 열리듯이 유속이 빨라지죠. 그러다 보면 와류가 발생하고 결국 유속 방해 시설을 없애든 주변을 보강하든 설계를 일부 수정해야 재시공이 가능한 상황. 도심 한복판 3년에 걸쳐 진행됐던 공사는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